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음해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인 솔로몬이 삶을 보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못된 놈이 망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꼼수 부리는 인간이 잘 되고 착하게 구하는 사람은 무시고 그러니까 삶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그리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꼬장꼬장하게 다 따지시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솔로몬이 말하기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을 15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위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멸망해요. 어려운데도 어떻게 망해? 그 다음에요?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욕망에도 못하고 오래 살아요. 옛날에 그래서 욕망에도 오래 산다 당신은 그래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삶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사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이요.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네 가지 지침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 제목을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잡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식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항상 계속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네 가지 지침을 내리, 공식이 없더라. 그런데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전에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어요. 뉴스로 나왔는데 이전에 처음 뉴스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잡히고 그럴 때 600억 정도 했었다고. 그래갖고 막 경남은행이 망하고 어찌됐죠? 부산은행과 합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은행이에요. 그런데 경남은행이 이름을 살려놨으면서 부산은행 소속이에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서 딱 부른데 보니까 3천억이면 대부분 한 사람이 최대의 금융사고예요. 그것도 지방은행에서. 못된 놈이 되죠. 그래갖고 혹시 돈 되는 것만 냉동고예요. 금을 잃었고. 하여튼 뉴스를 다 제가 읽은 건 아닌데, 금액은 3천억이 넘는다고 하고 뭐 금덩어리를 사갖고는 냉동고에 잡아야 되는 거
그 인간은 그래갖고 법정 구형이 얼마 나왔대요? 30년 넘게 나왔어요. 저런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도 1년에 얼마예요? 그걸 따져도 1년에 얼마예요? 3천억이면 30년이면 1년에 얼마예요? 100억. 100억에 1년이에요. 100억 해먹고 1년 살래? 그거 뭐, 살 사람 많을걸요? 그렇겠죠? 100억 횡령 해먹고 1년 징역 살래? 그거 뭐, 내가 줘야, 줘야, 줘야!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인생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팍! 한 10억 정도, 100억 정도 해먹자마자 바로 천벌을 받아가, 벼락을 받아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키기 전까지는요. 들키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냥 뭐. 저게. 은행에 되어 있는 은행은 맞나 할 만큼 안 살았겠어요. 그러면 주식해도 쓸 수 있다고 나하고 그렇게 핑계를 댔을지도 몰라요. 인생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어째요? 살펴봤더니, 그냥 본 게 아니고, 잘 살펴봤더니, 공식이 없더라. 공식이 없더라.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16절, 17절에 보면요. 지나치게라는 말이 나오죠. 지나치게 되지 마라. 지나치게 되지 마라. 지나치게 뭐가 되지 마라고요? 의인이 되지 마라. 지혜자도 되지 마라. 악인도 되지 마라. 음해자도 되지 마라. 참 어렵죠, 그죠? 아, 지혜로 뭐 지혜로라 그러고, 의인이 되라 그러면 되겠는데, 아, 이는 뭐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고, 음해한자도 되지 마라. 왜? 스스로 어찌하여서 패망하겠느냐. 어찌하여서 기한테 빨리 죽으려고 그러노. 왜 그 빨리 죽으려 그러노? 왜 망하려 그러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16절은 왜 네가 스스로 빨리 망하려 그러노? 17절은 왜 빨리 죽으려 그러노? 이렇게. 그런데 15절에서 뭘 이야기? 공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잘하면 그건 안 돼. 어떤 거는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영 개차법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는 그게 개념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월영 마을 안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월영 마을 안에는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거의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그러고 있지만은 그냥 그럼 아무나 그냥 건너먹기 길이고 그죠? 차도 다 알아서 차가 가다가 막 사람이 건너먹고 서주고 다 그리 해요. 욕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이 동네에서 그리 살다가 밖에 딴 데 가서 그러다가는요 욕해봐야 똑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데도 도로를 지나가 죽이 미친다 삼시는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용납이 되는 게 다른 데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는 직장에서 휴대폰 충전을 안 한다고요. 왜? 그 전기는 회사 전기입니다.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꽂을 수만 있으면 꽂아고 다 충전하잖아요. 뭐, 어디서든. 심지어 우리나라는 회사에 가면 자기 책상 밑에 겨울에는 히터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못 내놔서 그렇지, 선풍기 열고도 시원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막, 부들이, 뭐라고 생각해? 무슨 겁니다, 없어요. 기준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너무 의롭고 지혜로워지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악인이고 미련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하는 게 옳다. 그래서 너만 하는 것 같고 막 이러시고 말아라. 내는 옳고 니는 틀렸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면은 어떻게 먹여야 된다? 5사람 먹여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냥 그대로 잡아 이거 먹여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끓을 때 라면 넣어야 된다 아니다 그냥 찬물하고 같이 끓이면 된다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라면 끓입니까? 물부터 끓입니까? 같이 끓입니까? 보통 물부터 끓여줍니다. 같이 이거 끓여보고 먹는 사람은요 진짜 맛있다.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배운 거는 물부터 폭을 끓여갖고 라면 탁 잡아있고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여튼 예? 그런 냄비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냄비 해도 됩니다. 그럼 뭐 굳이 그런 냄비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냄비 안 하고 후라이팬에 라면 끓이면 돼요. 다양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맞다 틀다 니 막으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무엇이 달라요? 입맛도 다르고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 갖고 이러는 거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요. 남의 의와 지혜를 판단하지 마라. 앞에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남의 의와 지혜를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게 써도 네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것도 저것도 삶을 살 때는 필요한 지혜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라고 아니라 또 그래서 요즘은 신세대와 같이 그 호흡을 하려고 하는 우리는 충고라고 어른들은 충고라고 말하고 뭐 지도라고 말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걸 하면 옛날에는 단순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앉아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옛날에 단체로 중국집에 갔다 그러면 뭐 짜장 올 짜장 요즘은요, 5명이 가면 메뉴 5개, 4명이 가면 메뉴 4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가고 자기 먹을 걸 말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 뭐 먹을까가 아니에요. 우리 뭐 먹을까를 말하면 안 되고 나는 뭐 먹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습관이 우리 뭐 먹을래? 그래갖고 짬뽕, 아 그래 짬뽕! 짬뽕 내 그릇 넣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예전 모습, 예전 습관들을 버리고 접근해줘야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따로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야, 너 꼭 별나게 그라니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들어보기보다는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라 라고 지금 언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으로부터요. 솔로몬은 3천년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3천년 전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놀라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이기도 하고 항상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앞에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공식이 없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남의 의와 지혜를 판단하지 마라. 남 하는 게 이게 갓나라 배나라 이거 먹으라노 그럼 안 되지. 김치에는 뭘 잡아야지 와 안 잡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심을 구울 때는, 어? 그, 뭐지? 개발. 개발로 엮고 지심을 구해야지. 개발로 안 들어간 지심이 지심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줘.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규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규칙이 아닌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맨손잡이 가르침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젊어서 꼬집시해갖고 엄마 말도 안 듣는 거.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왜? 엄마가 왼손잡이를 왼손으로 먹으라고 교육을 안 시키고,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보통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손을 하고 있으니까 젊어서 꼬집이 보통 꼬집이겠나. 이러면서 막 젊어들은 하는 거 보면 은은하게 해갖고 영어.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왼손잡이가 저희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왼손잡이가 뭐, 운에 발달해줘. 이, 뭐, 어떻게 잠시만, 막, 그럼 왼손잡이가 너무 많이, 똑같은 거. 굳이 안 그래도 돼. 젓가락질요. 꼭 바르게 해야 됩니까? 아, 젓가락질 같은 거, 젓가락질 할 수 있는 그, 또, 젓가락도 있잖아요. 젓가락질. 뭐, 그것도 좋았구나. 그렇다고 그리 하던가요? 저희 집에 오면요, 까락질을 아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죽을 수 없고 잘 먹지. 씹을 만큼. 자꾸 먹는데 참 신기해요. 그래도 그냥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기가 바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하는 무엇에 대해서요, 너무 진리가 아닌,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요, 조금은 존중해주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해요.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됩니까? 수학을 무조건 잘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해야 돼.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모양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8절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모든 일, 앞에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보시고 볼 때마다 좋아하셔. 성주, 첫 성주를 딱 보고 나면 볼 때마다 좋잖아요. 아직 모르는데요. 아, 할매, 할배도 보면 손주, 이제 어린 아들 몇 명 듣고 있는 아들 보면 막 하여튼 좋아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번에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아, 자기 집 손주 자랑하기 바빠 사진을 내갖고는 막 계속 보이. 나 별로 관심도 없는데 배 자꾸 보여주면서 막 옆에서 어째서 해야 되죠. 아, 예쁘네. 아, 귀엽네. 와, 잘 자랐네. 이러면서 막 해줘야 되잖아요. 그 해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너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보이죠? 그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마치 할매, 할배가 그 손주 처음 그 보고 막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함이 안 되면 얼음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좀 시원하라고. 얼음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얼음 찾아갖고 와갖고 막 나눠주든지 어쩐지.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빕니다.